지금 제가 아까 2시에 전화 드렸는데 예, 한 분이 늦으신 거가 이게 고민했던 것처럼 먹어서 기다리고 죄송합니다. 한마디면 되는데 아, 예. 죄송합니다. 한마디면 되는데 난 여기는 전에 한번 우리 그 뭐 할 때 그 있었던 그 팀장 아닌가? 아 그때 거기네. 어. 아 성 기자님. 성 기자님. 성 기자님. 왜? 아, 네. 야 그 양반 살짝 열렸던. 솔직하게 얘기해. 네. 가능합니까? 이정진 씨하고 김동민 씨 정도는 네네. 가능하고 남을 거라고 네. 생각하고요. 네. 뭐 이 나머지 분들은 나머지라니요. 나머지라고. 아 우리 표지요? 야, 우리 나머지라고 표현하네. 네, 기타 등등은. 기타 등등. 어쨌든. 와, 미치겠네. 나머지, 기타 네. 등등. 아니, 아니, 기자님도 그렇게 남 평가할 외모는 아니에요. 네. 안녕하세요. 성 팀장님. 예. 아, 저 김국진입니다. 아, 예, 안녕하세요. 아, 예, 안녕하세요. 예. 안녕하세요. 예, 예. 아, 뭐, 늘 좋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. 정말 예. 같이 일하게 돼서 참, 아, 지금 생각해도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. 아, 김국진 씨 오시는 건가요? 네. 저 혼자 오시나요? 예, 저 혼자 갑니다. 뭐 누구 원하시는 분 특별히 있나요? 저는 언제나 김성민 씨, 이정진 씨가 좋죠. 예. 저 성 팀장님, 성 팀장님. 예. 한번 붙으실래요? 네? 저기. 팀장님 있어요. 네, 아, 아, 네, 몇 시 출근이죠? 네, 뭐 10시에 오시면 돼요. 대박이다. 10시요? 예, 예, 예. 퇴근은 몇 시? 대박이야. 퇴근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. 아, 정해져. 그럼 10시 4분에 퇴근한대. 대박. 예, 가서 어떤 일을 하죠? 제가 또 여기서 구구절절 말씀드리는 것도 좀 힘든 일이고 제가 말씀드린다고 해서 다 받아들이는 것 같지도 않고 해서요. 그냥 제가 10월달 호를 준비하고 있는데 네. 특집 쪽으로다가 뭐 기획안을 몇 개 정도 준비해 오시면 될 것 같아요. 기획안이요? 예. 알겠습니다. 성 팀장님. 예. 사랑합니다. 예, 저도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야, 이 상사가 만만치 않네요. 야, 지난번부터 마음에 안 들었었거든. 야. 거의 남자 김혜수인데요. 아, 근데 나 아까 무슨 기획안을 만들어라고 그랬지 않았어? 지금 2시니까 형님 준비하시면 바로 출근해야 될 것 같아. 기획안 준비. 뭔 기획안인지. 와, 이 사진 봐. 사진이 굉장히 의욕이 불타 있어요. 너무 멋있다. 야, 사진이 오늘 사진실 나올 것 같아. 그 영화 링 같은 느낌 있잖아. 이거 나올 것 같아. 거의야. 됐다. 태연아. 어, 형님! 어! 아유, 빨리 안, 어디 안 가요? 빨리, 빨리, 빨리. 빨리 벗어야 되지? 어. 들어오세요, 형님. 저 형님 바다 이까지 신발 신고 들어왔다. 아유, 벗으시고요. 벗으세요, 벗으시고요, 형. 야, 생각이 나. 네 생각이 참 많이 났어. 아, 정말. 어? 태훈아, 저 뒤집어. 미션. 야, 뭐 하는 거야, 지금? 너는 어느 회사에 가고 싶니? 너는 어느 회사에 가고 싶니? 저는 그냥 저거 있잖아요. 왜 이렇게 저 은행 업무 같은 거. 은행 업무 같은 거. 어? 예? 네? 시원한 데서 그냥. 은행 고객이죠, 고객. 뭐, 야, 이건 너 비서 떠난다 생각해, 지금? 그렇지. 어? 야, 너 명함이 있더라. 너 네 생각에 태어나서 명함을 보는 적 있어? 없죠. 부활. 이렇게 해서. 아이, 그거 그런 거 왜? 부활. 아니요, 부활입니다. 아니요, 부활입니다. 기타. 기타. 에이, 이건 아니지. 야, 축하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아이고. 저, 이렇게 보는 거야. 이게 투자증권? 경영기획팀 김태원? 너 일로 취직이 됐어. 이걸 내가 모르는데 이런 거야? 여보세요? 네. 예, 늦게 죄송합니다. 아, 네, 안녕하세요. 예, 저는 저 부활에서 기타 치는 김태원이라고 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 내일, 김태원 씨 내일 출근할 회사의 권호익입니다. 어, 직책이 혹시 어떻게? 예? 직책이 어떻게 되십니까? 사원입니다. 네?
사원입니다. 아, 큰 사원. 네. 전 리더, 리더인데. 전 리더, 리더인데. 저기. 아, 제가 내일 몇 시에 출근해야 되는 거죠? 내일 7시 30분까지. 여의도에 제 주차증권으로. 제가 어저께 급체를 해갖고요. 조금 늦게 가면 안 되는 거죠? 네, 일찍 오셔야 돼요. 늦으시면 안 돼요. 저기, 죄송하지만, 네. 마지막 질문인데요. 네. 혹시 나이가,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. 저보다 많습니까? 네? 81년생입니다. 네. 네. 내일 네, 좀 7시 반에 뵙겠습니다. 네, 늦지 않게 오세요. 네, 네 죽으세요. 네. 81년생? 81년생한테 죽으세요. 아니, 내가 84년도에 데뷔를 했는데, 81년생이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, 나보고. 근데 일단은 좀 안심인 게 뭐가? 좀 안심인 게 뭐가? 서 있지는 않을 것 같아. 윤석아, 형. 야, 아침에 6시 반에 일어나면 나 저 6시 50분 20분 만에 준비가 됐거든요. 뭐 식구 인구 다 해요. 저희 진짜 안 깨워드려요. 잠깐만. 끝났어? 끝났어? 얼른 주무세요. 우리 내일 아침에. 내 검도 그렸다 보니 신입사원? 유독 이럴 줄 알았어. 형 내일 6시 반에 일어나셔야 돼요. 6시 반까지 얘기 좀 하세요. 나 이 꾸민이 아니 왜 그래. 야, 일단 자. 다시 가자 처음부터. 다시 가자 처음부터. 나 왔잖아. 야 제이지 오셨어. 하나 둘 셋 넷 다섯 제이지. 정준이 형 벌써 출근했어요. 아까 2시 반. 형 우리 진짜 큰일 나요. 형 나 왔어. 나 지금 왔어. 자자. 나 씻지 못했는데? 금방 씻고 올게. 자지마. 왜 자지 말아요? 어, 벌써 피곤해. 와, 난 자는 척 했다, 끝까지. 날 상대하면 잠을 못 자잖아. 와, 어떻게 저런 애가 다 있냐. 와, 나 역시. 얘가 넘어가면서 내 다리를 쳤어요. 아빠 죽겠네. 와, 깬 척하면 큰일 나. 너 폼클렌지 없냐? 없어요. 폼클렌지를 왜 찾아요, 이 시간에. 거기랑 문제도 다 갔어. 나도 내려줄 가던데. 차이 뭐 몇 시? 다시 반? 6시 반이요. 알았어. 6시 반. 내가 내 영어 이름이 뭔 줄 알아? 알람 킴. 알람 킴. 걱정하지 마자. 난 널 깨우니까 28번이라도 28번. 어. 오케이. 어. 아유, 이 양반들도 고생이 많네. 형이랑 저 야. 같이 가요. 어디? 여행사요. 너 하나 여행사 신입사원이라고? 네.